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마이크를 구입했습니다. 저번에 야외 카페에서 야외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야외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목소리 내는 게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작게 말했더니 너무 목소리가 작게 나와가지고, 아이폰 XS가 마이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촬영했을 때는 목소리가 적정하게 내도 되게 목소리가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야외에서는 제가 혼자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되게 작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마이크를 어떤 걸 구입해야 되나 싶어서 막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하던 찰나에 슈어 MV88의 이 제품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열면은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귀엽죠? 이게 탈부착이 돼요. 이게 윈드실드라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야외 촬영했을 때 바람 소리가 심할 경우 이거를 제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랩프트라고 써있고, 랩프트 써있고, 여기는 라이트라고 써있죠. 레프트. 이게 그래서 스테레오 소리 사운드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라이트닝 단자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 아이폰에만 연결될 수 있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아이폰에 이렇게 끼면 돼요. 그래서 인식을 하죠, 액세서리. 촬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원하시면 바로 밖에서는 이제 야외 윈드실더를 이렇게 끼워서 하면 되겠죠. 되게 귀엽네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아이폰 XS의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아니 후면 카메라죠.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장 마이크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MV88을 착용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은 똑같은 조건에서 MV88을 착용한 상태에서 25.5dB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티브 비디오 영상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MV88을 장착하고 목소리를 좀 작게 말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MV88을 장착한 채로 말을 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MV88을 장착한 채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아이폰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아이폰 내장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지금은 아이폰 내장 마이크를 이용해서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지금은 슈어 비디오 앱을 이용해가지고 MV88을 장착한 채로 말을 하고 있어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밖이라, 오늘 밤이라 되게 춥네요. 지금은 MV88 모티브 비디오 앱을 이용해서
마이크를 녹음하고 있어요.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근데 주변이 되게 조용해서 소리는 되게 잘 들릴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오토바이가 하나 오네요. 그래서 오토바이 지나갈 때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셨나요? 좀 이따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추워.